저 아가씨는 DJ 아가씨 아니야? DJ 아가씨 아니야? 이 아가씨 DJ인데? 자, 해산물 거리에서 한번 걸고, 오! 오! 저 아가씨, DJ 아가씨인데, 이제 먹고 가나봐요. 생각 나고. 니베하, 디제이 아가씨입니다. 디제이 아가씨. 자, 이제 로컬 체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완전히 로컬적입니다. 시장통에서 베트남 해산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콜라. 갑시다. 자, 뭐 먹고 싶은지 골라. 어,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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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어, 샤오콩. 또. 그다음에. 야, 이거 홍합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 홍합이 아니라 이거 뭐지? 홍합. 이거 뭐? 홍합. 이거 뭐지, 이게? 이게? 어, 꼬막. 어, 예, 꼬막. 예, 어, 그냥 샤오콩. 자, 뭐 또? 아, 이게 유명하더라. 아, 이거? 이게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합사. 합사.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뭐라? 소라. 오케이. 말랑아. 오케이. 아? 말랑아요. 뭐야? 오케이. 그래, 소라. 합사. 이게 하나 몇 개 시켰지? 하나 둘 셋 네 개 시켰지? 네 가지 시켰지?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네, 저 무이하이콩 먹방. 아, 오케이. 무이하이콩. 무이하이콩. 자, 해산물 라면 볶음 어때요? 라면 볶음. 뭘 좋죠. 해봐. 좋죠. 미사하얀. 아, 미사하얀. 업잡. 아, 이거면 조개. 소라 같아요. 네, 업잡. 오케이. 조개. 자,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어, 기가 막히겠고요. 여기가 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먹을 만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아가씨는 DJ 아가씨 아니야? DJ 아가씨 아니야? 이 아가씨 DJ인데? 자, 해산물 거리에서 한번 걸고, 오! 오! 저 아가씨, DJ 아가씨인데, 이제 먹고 가나봐요. 생각 나고. 니베하, DJ 아가씨입니다. DJ 아가씨. 자, 해봐. 꺼까, 펩시. 자, 여기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합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뭐지? 나는 이게 한국에서 생각이 안 나. 어, 레몬그라스를 넣어서 끓인 거고요. 아, 이거는 뭐 땅콩 넣어가지고 어, 한 겁니다. 땅콩 넣어가지고 한 거고. 에,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아, 오늘 로컬 체험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근데. 한국과 너무 다르죠? 어, 많이 달라요. 어, 진짜. 느낌 자체가. 네. 어, 들어와서 이제 보고. 네. 먹고. 즐기고. 네. 느낌 자체 한국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너무 다르죠? 네. 오늘 저기서 한 2시간 놀았는데, 얼마나 온 줄 알아요? 몰랐어. 2시간 큰 놀았던데? 4만원? 4만원? 2시간. 3명이서 4만원.
세 명이서 실컷 놀고 4만원 쌉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이거부터 먹어봐요. 이제 가리비도 있고, 아, 이건 이게 홍합, 이거, 아니, 가리비가 아니지, 뭐지? 이게, 아, 꼬막. 꼬막. 자, 꼬막을 먹어봅니다. 꼬막. 꼬막에 땅콩을 좀 넣는 것 같아요. 예, 꼬막에 땅콩 넣어가지고 먹는데, 한번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베리굿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한국에서 홍합 먹을 때. 이거 올려 먹진 않아요. 그렇지. 김 같은 거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특이한 그, 뭐랄까, 재료들. 예, 소스하고, 땅콩. 땅콩. 땅콩하고 예. 먹으면 어때? 예. 어우러지면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죠. 특이하죠.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조화로운 맛. 전혀 거부감, 없죠? 전혀. 자. 아, 드시러 오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이게 맛이 잘 어우러져요. 어우러져서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로컬 체험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그냥 길거리에요, 길거리. 오토바이들 지나다니고, 시장통의 길거리. 자, 그 다음에, 가리비 한번 드셔보실래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도 들어간 향신료가 우리 한국에서 먹는 향신료랑 조금 차이가 있죠. 많이 차이가 있죠. 가리비입니다. 드셔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떤 맛을 낼 건가? 자, 한번 드셔봅니다. 가리비 육감. 뭐 있는데 식감 자체는 한국보다 조금 못해요. 아, 좀 덜하죠, 식감이. 식감은 되는데, 그냥 그렇게 쫄깃하진 않아요. 쫄깃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같이 오로지 강신료들이 아주 괜찮은 맛이 돼요. 괜찮은 맛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이어트에서 살 빼려고 했는데, 아, 살이 엄청 찝니다. 자, 깨지 바이. 모닝 글로리. 미샤오. 미샤오. 오케이. 자, 이거는 모닝글로리하고 라면 그리고 조개 볶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다 먹어. 자,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요거. 네. 아, 이것도 먹어도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먹는 거죠. 소랑 많이 먹는 건데 레몬그라스에 삶은 거니까 한번 먹어보죠. 맛이 어떨지 한번. 자, 빼서 한번 보여주고, 자, 보여주고, 찍어서. 이거 찍어서. 와사비. 아니야. 이 식감은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소라 식감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소스가. 이게 뭔 소스냐면요. 라임하고 고추 뭐 이런 것들을 섞은 거예요. 이게 그 색깔놓고 우리가 잘 먹는 고추냉이 소스. 고추냉이 소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찍어 먹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이거 새우 한번. 타이거 새우입니다. 예, 타이거 새우 먹는 거. 이제 고동하고 좀 비슷한데. 고동하고 비슷한데 이게 타이거 새우입니다. 한국에는 이게 비싸요. 이거 찍어 가지고. 예. 한번 쭉 잠깐 보여주고. 자, 한번 앞부분 요거는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앞부분은 띄어내고 자, 찍어서. 베트남 사람 되게 좋아해요 이거. 우리나라 고동 잘 일반적으로 잘 팔고 있는 고동과 식감은 비슷해요. 이게 덜 쫄깃해. 이게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자,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여기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구워서.
구워서 소스를 제조해 가지고 소스를 제조해서 여기에 이제 올립니다. 저기 근데 치즈가 섞여 있어요. 치즈가 섞여 있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거 자 베트남 사람들이 저녁 때 이렇게 많이들 오토바이를 사고 와서 먹습니다. 자 치즈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 다 올려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은 거, 먹는 거를 한번 가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 이거 라면. 라면 볶음.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 굉장히 맛있어요. 에머이 누워. 에머이. 에머이 누워 누워. 누워 엄마 누워 누워. 누워. 자 젓가락을 안 줬어. 어때요? 없어서. 예? 라면 볶음을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 우리가 먹는 볶음 라면. 건조하게 지켜야 되는 거. 건조하게 만드는. 매우 맵진 않아요. 맵진 전혀 맵지 않습니다. 예. 네. 모닝글로리하고 같이 이제 뜯어지면서 그 라면 특유의 좀 느끼함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함이 있는데 이 모닝글로리가 좀 느끼함을 잡아줘요. 아, 잡아주면서 삼백탄 맛, 삼백탄 맛을 해줘요. 어,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모닝글로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가격이 과연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맥주 두 캔 콜라 한 캔, 음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연 여러분,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에머이! 마우니 어띵, 마우니 어띵. 자, 한번,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다이어트는 물건 나왔습니다. 물건 좀 먹습니다. 아, 이 시간 알고 보면 진짜 살인데, 전부 다 살인데. 다, 이제 살찌는 거 어쩔 수 없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그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 가격을 한번 물어보죠. 로컬 음식 괜찮죠? 최고. 최고예요. 최고.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이 맛이 없다,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도대체 뭘 먹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지. 이 처음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먹는 모습. 이거와 콜라가 잘 어울리네. 콜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음식 먹을 때 콜라를 항상 먹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한번 이게, 이 음식, 이렇게, 콜라 한 캔, 맥주 두 캔, 음식은 다섯 가지, 과연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하네. 열심히 계산합니다. 과연 여러분 얼마 나올까요? 비야 하이럼 아 저지 하이 몰라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써줬어요. 써줬는데 25만 5천동 그러면 13,000원 13,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먹고 13,000원 여러분 베트남에 오시면 로컬 체험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먹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지금 와 한 개라도 더 먹어야 돼. 안 돼. 아, 자, 말할 시간이 없어. 자, 한 개라도 더 먹어야 돼. 자, 진짜 콜라 이거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랍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로컬 체험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 억지만 말고 좀. 감은. 감은 했습니다. 현지화. 현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지화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